디아렉스를 상대로 승리하고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. 오늘 승리의 주역이죠. 레오 선수와 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승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긴 선수 3연속 POG를 받으셨어요. 소감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POG를 많이 받을 줄은 몰랐는데 받게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네, 레오 선수는 오늘 공동 1위로 아프리카 프릭스가 올라섰잖아요. 또 네네. 소감이 어떨까요? 저희가 아직 1위라는 게 실감이 나진 않지만 이 자리를 지키려고 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레오 선수는 아프리카 프릭스에 이제 와서 함께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일단 팀원들이 너무 재밌고 게임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, 생활이. 네,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먼저 DRX에서 엔트리 변경을 주면서 좀 실험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. 이제 탑라이너가 두 명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인 선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을 19년도에 했었는데 이제 네.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자체가 팀 자체에서 좀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쪽도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레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일단 미드라이너가 아닌 사람이 미드라인에 오는 거니까 당연히 용준이 형이 이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기인 선수는 1세트 때 뱀픽에 탑 5밴이 나왔어요. 이걸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할만하다 생각하셨나요? 솔직히 지금 메타에 탑 챔피언을 쓸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이는 건 없었고 그냥 저 할 수 있는 챔피언 몰라서 했던 것 같아요. 1세트 때 기인 선수께서는 디스트로이 선수랑 상대하시면서 초반에 솔킬을 두 번 내셨잖아요. 그때 이제 갱플랭크가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 중계진 분들께서 그때 정글러 입장에서 탑이 저렇게 플레이를 해주면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드레드 선수의 반응이 실제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진혁이는 그때 이제 솔킬을 땄을 때 나이스 말고는 게임 내에서 별로 칭찬하는 그게 없었어가지고 딱히 뭐 별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경기 끝나고 또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. 또 둘이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레오 선수 아프리카가 이제 2세트에서 2킬을 앞서간 상황에서 네 번째 용 이전까지는 큰 교전은 없었습니다. 네네. 경기가 조금 느리게 흘러간 것 같은데 일부러 좀 템포 조절을 하신 건가요? 일단 우리 팀에서는 좀 무리하지 말자고 하면서 했고 좀 더 잘 굴릴 여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돌아가서 좀 피드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부러는 아니셨던 것 네네. 같습니다. 그런데 그때 묵묵히 성장하던 그웬의 존재가 좀 신경 쓰이시긴 했을 것 같아요. 네, 그웬이 아무래도 요즘에 엄청 사기라고 평가받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웬을 좀 한타 때 견제할 생각은 있었어요, 팀적으로. 그런데 좀 그 전에 싸움이 잘 열려서 잘 된 것 같아요. 네, 그 기인 선수가 실제로 지난 인터뷰에서 그웬 사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. 오늘 상대를 해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? 이제 확실히 라인전 단계에서는 이제 괜찮은데 좀 사이드 구도 갔을 때 좀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판은 최대한 좀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. 여전히 그웬이 사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? 사기보다는 좀 많이 좋은 챔피언?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웬은 여전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상대는 담원기아입니다.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연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두 분, 기인 선수 먼저 부탁드립니다. 이제 담원기아가 오늘 저희 앞 경기였는데 패배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저희한테 좀 좋은 이제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기세를 이어서 다음 기아까지 이길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보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레오 선수도 자신 있으신가요? 다음 기아 바텀 선수들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좀 분석하면서 많이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인 선수 팬분께서 기인 선수 오늘 지면 휴학하신다는 팬분이 계셨어요.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팬분들께 한마디 한 분씩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항상 이제 시즌마다 좀 힘들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믿고 계속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레오 선수도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이렇게 오랜만에 POG 받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. 이렇게 평소에 응원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분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도 많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승리팀 아프리카 프릭스의 기인 선수, 레오 선수 만나봤습니다.